해외 직구 현상 심층 취재하고 있는 슬로우뉴스의 민노 편집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해외 직구 현상을 좀 집중 분석하게 된 무슨 계기가 있어요? 특별한 계기가 또렷하게 존재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슬로우뉴스에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어떤 권리, 권익에 관심이 있었고, 예.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소비자정의센터라는 경실련 산하의 소비자의 어떤 주권, 권리 찾기를 위한 예예. 그런 어떤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또 우연찮게 참여하게 돼서 직구라는 아이템이 굉장히 흥미롭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본인도 혹시 해외 직구를 많이 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직구를 잘 몰라요. 잘 모르고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서 직구라는 것이 꽤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취재를 하면 할수록 강하게 갖게 됐죠. 그리고 해외 직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셨겠네요. 업계 쪽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했고 예. 직접 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많이 했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예. 정확하게 취재를 통해서 그 취재한 결과를 당연하죠. 종합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만큼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죠. 앞에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한국은행이 지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예, 예.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액수도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예, 예. 지금 대략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연간? 작년 2013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소비재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 정도 된다고 해요. 예. 작년에 1조 원을 넘었고 네. 올해에는 2조 원을 넘을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2조도? 2조 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재 수입에서 직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가 안 되는 정도 네.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수입상들이 사오는 게 뭐 절대 다수고 그쵸. 소비자들이 직접 사는 것은 2%가 안 된다.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예, 예. 보통 비행기로 옵니까? 배로 옵니까? 뭐 비행기 배 모두 다 되겠죠. 비행기 항공을 많이 쓰겠죠. 예. 그래도 아주 일단 며칠씩 걸릴 것이고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해요. 보통 보름 정도 걸린다고 보름? 해요. 보름. 예.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게 잡을 수도 있고요. 일주일 예. 안에 오면은 빨리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 뭐 세금도 또 따로 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부가세, 관세 따로 물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싸다라는 거죠, 지금. 아, 예. 그래요? 예. 집에까지 배달은 해줍니까? 혹시 자기가 뭐 어디 가서 찾아와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집에까지 그러니까 직구가 배달은... 협의의 직구와 광의의 직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직배송을 해준다라는 표현을 써요. 해외 A라는 그 쇼핑몰에서 직접 내가 뭐 대구에 사는데, 예. 내가 광주에 사는데, 서울에 사는데 거기까지 직접 배송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배송 대행을 맡은 예. 배송 대행 배대지라고 하는데 이 배대지 업체를 경유해서 이용하기도 하죠. 근데 직배송을 하든 배송 대행을 하든 어쨌든 내가 어디에 뭐 따로 들려서 뭐 찾아야 되는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예. 그리고 갖다 준단 말이죠. 소비자의 고통, 소비자가 시간으로 기다리는 고통, 또 절차상 확인해야 하는 고통은 분명히 존재해요. 여전히 예, 예. 존재하지만 직구가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들도 고통의 문턱들도 조금씩 낮아질 거라는 것도 확실하다라는 그렇겠죠. 거죠. 네, 물건에 좀 이상이 있다거나 그러면 반품하고 환불하고 이런 데도 굉장히 복잡하긴 하겠죠. 초기에는 제가 인터뷰를 해본 결과 네. 초기에는 업계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시인을 하냐면은 우리가 배송 대행을 하는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그런 위험 부담을 일정하게 떠넘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제품의 하자. 소비자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 직구 시장이 계속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업체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배송 대행 업체의 어떤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예, 예. 뭐 해마다 무슨 뭐 100%가 아니라 1000%씩 성장하는 그래요. 이런 정도의 성장 속도이기 때문에 어허. 품질 보증은 물론이고 제품의 하자 예, 또 예. 일부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의 어떤 그 불편들은 조금씩 나아졌고 그런 것들을 배송 대행 업체가 다 도맡아 주는 거 책임져 예, 예, 주기도 예. 하고 그 대신에 그런 배송 대행 업체들은 평판을 얻겠지만 아주 싼 배송 대행 업체들보다는 약간 더 수수료를 받겠죠.
예, 그런 것들은 소비자가 또 합리적으로 선택을 소비자는 해보고. 소비자는 그런 예. 배송대행 업체까지 끼고 또 관세도 내고 뭐 해도 그래도 싸다는 가격이 거지. 싸기 예. 때문에 예. 늘어나고 있다. 이를테면 유행어 그쪽의 유행어라고 하고 되게 유명한 말이라고 해요. 예. 한 번도 직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런 사람 훨씬 더 많겠지만 한 번만 직구를 한 사람은 없다. 아, 한 번 해보면 예. 계속하게 된다? 왜냐하면은 알겠습니다. 아무리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싼 쇼핑몰이든 아니면은 할인몰이든 가도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낮아졌다라는 것은 저렴한 가격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물품들조차도 비싸게 느낀다라는 거죠. 그 우리 민노 편집장은 직접 직구를 해보진 않으셨다고 해서 예. 직구를 좀 많이 해보시고 또 해외 직구 가격 비교 사이트까지도 경험해보신 한 분을 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철웅 씨인데요. 이철웅 씨 나와 계시죠? 아, 예. 예. 처음에 어떤, 처음에 어떤 물건을 어떤 계기로 해외 직구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예. 처음에는 그 3, 4년 전쯤에 그 아마존이라는 유명한 그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미국 소매 시장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G마켓 같은 곳인데, 예. 거기서 책을 사게 됐습니다. 아마존이 원래는 그 전자로 책을 그렇죠. 사고 파는 예, 사이트였거든요. 예, 예, 예. 우리나라에 없는 책을 사려고 들어가서 봤더니, 예. 이제 엄청나게 다양하고 싼 물건들을 제가 보게 된 거죠. 책 말고 다른 것들도. 예, 책을 사러 들어갔는데 종합 쇼핑몰이다 보니까, 예, 예. 옷도 싸고 전자제품도 싸고. 아. 그래서 이거 책을 사는 김에 관심이 생겨서 예. 그때부터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한번 하나씩 구매를 해보게 된 겁니다. 그럼 모두 뭐 몇 회 정도 해봤다 뭐 부지기수입니까?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년에 한 4-5번 정도 필요할 때 몰아서 사는 경우고요. 예예. 예. 그 직구족들이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은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일 시즌이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번 주가 이번 주 초가 미국의 그 컬럼버스 데이라고 그 세일 날이었고요. 예.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할인을 받아서 30% 40% 할인을 받는 걸 익숙해져 있어서 그 세일을 노려가지고 예. 예. 기다려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 자기가 알겠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철웅 씨는 주로 어떤 물건들을 사십니까? 가장 많이 사는 건 그 의류나 신발 같은 것들이 일단. 예, 일단 자주 계절 바뀔 때마다 필요하고 그다음에 할인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제품들이어서 근데 그런 의류나 신발이 국내에는 없는 제품이에요? 아니죠? 의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다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격이 그쪽이 훨씬 싸다? 예, 가격이 싸다는 게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일 시즌에 미국에서는 50% 할인, 70% 할인을 한다든지 예, 예. 그 흔히 말하는 바이원 개런에서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주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 그럼 국내에서도 세일을 하는 때가 있잖아요? 예, 국내에서 하는 세일은 보통 그 일반 백화점 가보든지 해보면은 이제 2월 상품 뭐 한 10% 20% 세일을 해주죠. 예. 세일을 해주는데 사실은 원래 가격 자체가 약간 차이가 좀 있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매가가 차이가 있고. 예, 그래서 딱 비교해보니까 같은 제품을 국내에서 살 때 싸게 산 경우보다 직접 해외 직구하면은 얼마나 쌉니까? 평균 20에서 3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무대 비용을 다 치루어도. 뭐 통관료 뭐 이런 것들 다 해도. 예. 그렇고 그리고 배송료 다 해도. 예. 예. 그리고 세일 시즌에 자기 원하는 게 조건이 좋다 싶으면 50%까지 내려갈 때도 있고요. 50% 반값.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예.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서비스 하면서 가격 비교하면서 그. 어떤 유아복으로 굉장히 유명한 미국 쇼핑몰이 있습니다. 예. 거기 그 할인 가격을 보니까 유아용 옷 의류가 예, 예. 상의 한 벌이나 하의 한 벌에 1달러나 2달러더라고요. 그렇게 싸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해 보니까 10만 원어치 사면은 아이가 한 계절을 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류 신발 외에 뭐 가전 제품 이런 거 혹시 안 사셨어요? 예, 이제 헤드폰 같은 것들은 그 약간 음질이 좋은 건 2, 30만 원대 하지 않습니까? 그런 헤드폰류를 산 일이 있고 그다음에 토스터나 커피메이커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소형 가전들. 예. 앞으로도 이런 직구를 계속 애용하시겠네요? 아, 예. 그거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를 원할 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철웅 씨 잠깐 전화로 만났고요. 자, 민노 편집장, 그 텔레비전 얘기가 이 체외 직구에선 빼놓지 않고 나옵니다. 예, 예. 어떤 곳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해외 직구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뭘 많이 검색하나 해봤더니 텔레비전이 나오고. 예, 예. 그 중에 삼성 LG 텔레비전이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봤거든요. 예, 예. 그거는 우리나라 제품 아닙니까? 우리나라 제품이죠. 근데 그걸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가서 사요? 더 싸니까요. 얼마나 싼데요? 이를테면은 지금 인터뷰를 하셨던 이철웅 씨께서 대표로 운영하시는 가격 비교 사이트. 예.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166만 원 정도에 팔리는 제품, 예. 166만 8천 원인데 정확히 아마존에서는 109만 원 정도에 팔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격은 모든 배송비를 예. 합친 관부가세를 합친 가격을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소비자가 최종 가격이 109만 원, 거의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삼성 측에 궁금해서 저도 물어봤어요. 예, 예, 취재를 예. 했는데 삼성 측의 입장은 일단 시장의 규모가 차이가 난다. 북미 시장은 훨씬 크겠죠. 한국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우선 하셨고 예. 또 중간에 보면은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곳에서는 AS나 혹은 품질 보증에 관한 상품들을 따로 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여쭤봤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직구 소비자, 우리나라에서 직구를 해서 아마존에서 삼성 TV를 산 어떤 소비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예, 예. 상품에 대해서 그러면은 품질 보증이나 AS 안 해주느냐? 그랬더니 제가 미리 알았기 때문에 질문을 했거든요. 예, 예. 글로벌 품질 보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다. 해준다. 해준다라고. AS 기간 같은 것도 동일하고. 똑같이 글로벌하게 네, 기준을 네, 네.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럼 딱 한 가지네요. 북미 시장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박리다매로 싸게 판다. 그 말이네요. 경쟁이 그만큼 더 심한 시장이죠. 경쟁도 치열하고. 네. 훨씬 더 완전 시장에 가까운 시장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훨씬 더 선택폭도 넓고 네.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TV뿐만 아니라 TV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국내 그 제조사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해외에서 국내보다 싸게 파는 경우가 많죠. 자동차 같은 것도 그렇지 않나요? 자동차 삼성 측과 인터뷰를 했을 때도 그분이 직접 예시를 들었던 것이 자동차입니다. 예, 예. 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예. 소비자들께서 북미 시장과 특히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북미 시장의 조건과 한국 시장의 조건이라는 어떤 그 차이를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시장의 차이 때문에 그쵸. 국내 제조업체들의 제품은 주로 그쪽은 더 싸게 판다. 더 싼 거죠. 그리고 그래야만 또 팔린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소비자들이 판단해 주시길 바라는데 예. 한국 시장의 상품들이 좀 협소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 스펙트럼이. 북미 시장은 기본 기능에 충실한 상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델이 TV 모델 같은 경우에도 뭐 3D가 된다거나 각종의 스마트 기능이 빠진 보는 데 충실한 예. 대부분의 근데 시청자들 그 TV를 구매하신 분들이 3D 기능이 꼭 있어야지 나는 구매를 하겠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죠. 그냥 기본에 나 화면만 크고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예, 말이죠. 그런데 예.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상품을 국내에서는 구매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없어요? 없어요? 아예?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도 직접적으로 예.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일부 비슷한 상품들이 있지만 예. 미국에서 그런 상품이 더 싼 이유는 그런 각종 기능이 빠졌기 때문이다라는 또 이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부차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차이 또 기능의 차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빼고 단순화한 제품은 국내에서는 아예 안 판다? 소비자들이 그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굉장히 좁은 거죠. 아, 기능의 문제. 그만큼 기능이 단순한 것들까지 북미 시장에서는 많이 있다는 얘기는 예. 거기는 기능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모든 걸 다 풀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넓다는 거죠. 거죠. 자, 이런 직구가 갑작스럽게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예, 예. 한편에서는 이게 국내 생산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줄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민노 편집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까지 제가 취재 중이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문가로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 취재의 바탕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 긍정적인 점, 부정적인 점? 뭐 긍정적인 점은 예. 아주 명확하죠.
계속 제가 강조했듯이 소비자의 당연한 선택권의 확보.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해당 산업의 어떤 그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옵니까, 정말?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은 제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LG 경제연구소에서 직구와 관련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올해 네. 초에 네. 2월 달에 냈는데 예. 거기서 지적하는 것이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인하 효과가 해당 분야의 직구 물품에 있을 것이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은 이런 가격 인하 효과 완전 시장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물가 안정에도 전체적으로는 안정. 네.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이렇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냥 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 예. 소비자들이 이제 스스로 문을 여니까 그쵸. 시장 전체가 완전 경쟁으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죠. 물가 말씀입니다. 안정이라는 차원에서는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될 거고 또 특히 직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왜 소비 그 제조사들이나 유통사들이 예. 유통업자들이 예. 왜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가에 그렇죠. 대해서는 심리적인 분석도 있는데 높은 가격을 설정해야지 잘 팔린다. 팔린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예. 소비 심리의 차원에서. 예.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너무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호객님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는 거 아니죠? 그렇죠. 호객님이라는 단어는 거의 보통 면사처럼 지금 알겠습니다. 쓰이고 있죠. 우려되는 점은 없으세요? 혹시 이렇게 해외 사이트에 가서 물건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내 산업 제조업의 기반 자체가 막 붕괴될 우려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그런 의견도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예. 입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예. 소비자에게 막연하게 너희들이 직구를 많이 하면은 국내 뭐 경제가 무너진다거나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몰아세울 수 없는 것이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주 군소한 제조사들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이것은 어떤 거대 기업, 특히나 현대차와 삼성전자 혹은 LG전자 정도의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 불만이 높고 예. 그런 어떤 군소 업체들, 군소 제조사 혹은 군소한 어떤 유통업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큰 줄기에서는 이미 국내 내수 시장에서도 큰 이익을 얻고 있고 글로벌한 시장에서도 충분한 이익을 얻고 있는 그 업체들이 이런 업체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 것이지 예. 소비자들이 예. 정말 무슨 악독해서 예. 이론이라도 싸게 받기 위해서 해외 직구 하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해외 직구 하는 거겠죠.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아주 작은 물품들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정말 TV 같은 것들 디지털 가전으로 지금 직구의 관심사가 옮겨가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어떤 디지털 물품들은 군소 제조사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물건들에 가깝거든요. 그렇군요. 그 해외 직구를 나도 한번 관심 가져볼까 하는 분들한테 혹시 유의할 점 뭐 한두 가지 알려줄 건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유의할 점이라고 했을 때는 네. 제가 기사를 써내면 독자들이 오히려 이거 다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다. 저를 많이 피자를 예. 주세요. 예, 예, 예. 그 정도로 인터넷 검색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독자라면 그런 어떤 소비자라면 충분히 다양한 정보들을 이왕에 발표된 정보들, 카페들 혹은 게시물들을 예. 통해서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예. 펌프나 혹은 뭐 몰테일 같은 어떤 카페, 몰테일 카페 이 두 개가 가장 유명한데 이런 곳에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쨌든 지금까지 아직 전체 수입액에 소비자 수입액에 2%가 안 되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합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리 민노 편집장의 표현에 의하자면 전략적으로 준비된 소비자들이 그렇죠. 한국 경제에 어떤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요 현상이 그렇죠.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올지 조금 더 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해 주십시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슬로우 뉴스의 민노 편집장 함께 만났습니다.